결국 팀까지 바꾸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는데요. 헨리 세우드가 있는 파이트 레디 팀으로 옮겨서 훈련을 했고요. 자, 챔피언 때 파이트 머니를 많이 받았죠. 세우도 지금 3억 넘게 받은 것 같고요. 세우도 대단합니다. 세우도 선수. 태클 타이밍 좋았어요. 세우도를 따라서 이발한 보람이 있고요. 데몬리즈 태권도 수련에서 킥이 좋죠. 지금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는데 킥을 잘 활용을 했고요. 얼마 전에 남아은혜주 대 장혜일 2차전이 있었죠. 양 선수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자, 1차전은 남아은혜주가 태권도 킥으로 승리를 가져갔었고요. 장혜일이 패배한 후에 심판이 너무 빨리 말렸다고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링에서 항의를 해서 눈살을 좀 찌푸리게 만들었죠. 결국 팀까지 바꾸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는데요. 헨리 세우도가 있는 파이트 레디 팀으로 옮겨서 훈련을 했고요. 그런 분을 위해서 헨리 세우도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로 종합격투기 진출해서 UFC 플라이급, 벤텀급, 주체급 챔피언까지 지냈죠. 자, 챔피언 때 파이트 머니를 많이 받았죠. 세우도 지금 3억 넘게 받은 것 같고요. 세우도 대단합니다. 세우도 선수. 세우 금액이 엄청나죠? 세금 많이 내가지고 좀 짜증난 얼굴 표정이고요. 지금 물망초 파리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한글에도 관심이 많은 파이터로 보입니다. 헨리 세우도에게 레슬링 기술을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지금 생긴 것도 세우도하고 비슷하게 지금 된 것 같아요. 자, 군대에 있을 때 부대 행보관하고 좀 닮았어요. 별명이 뽀식이었는데 체격도 비슷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나서 밥 먹을 때 세우도 선수와 세우도 같이 까먹었다고 합니다. 세우도 좋죠. 키토산이 있어서 좋고요. 키토산 거꾸로 하니까 산토끼죠. 예, 암튼 저 세우도 팀에서 레슬링을 장착했는데 과연 어떤 결과 나올지. 예. 장엘리 지금 오소공기 두르고 입장합니다. 지금 오소공기 중국에서는 무적의 망토죠. 진경기도 이기게 만든다는 무적의 망토인데 미국에서도 과연 통할지. 장 선수 링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복수의 칼날을 갈았는데 과연 남아연우지게 통할지. 지금 머리 크기는 거의 두 배인데 실력도 두 배가 될지. 예, 보겠습니다. 이 시작합니다. 자, 펀치 나올 때 상대가 달라붙습니다. 당일 사잡고 넘깁니다. 태클 타이밍 좋았어요. 세우도를 따라서 이발한 보람이 있고요. 남아연우지 버터플라이 훅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옆으로 틀면서 피했고요. 남아연우즈 지금 아래에서 방어 좋습니다. 손으로 펀치 방어하면서 꼭 잡아당기고요. 서브미션 들어갈 수 있고 장일리 패스 시도하는데 안됩니다. 패스. 자, 파워닝도 막히고요. 확실히 팔다리가 기니까 확실히 좀 유리한 면이 있죠. 장혜일리 좋은 기회를 쳤습니다. 남아은혜주 펀치 치면 들어갈 때 한방 걸렸어요. 뒤로 밀려나는데 옆차기로 위기 묘면했습니다. 예, 남아은혜주 태권도 수련에서 킥이 좋죠. 지금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는데 킥을 잘 활용을 했고요. 로우킥이 펀치 콤보 좋습니다. 남아은혜주 이 패턴으로 재미를 많이 봤어요. 아, 초반에 장혜일리 분위기 좋았는데요. 점점 자신의 분위기로 만들어 갑니다. 남아은혜주. 예, 굉장히 좋고요. 자, 팔다리가 긴 이점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혜일리는 더 빠르게 인앤아웃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펀치 치면서 태클. 좋았습니다. 남아은혜주 지금 허를 찌르는 태클이었고요. 장혜일리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눌러놓고 있고요. 장혜일리 밀고 일어나야 되는데 남아은혜주 잘 막고 있습니다. 예, 그라운드 움직임 굉장히 좋고요. 예. 경기 끝납니다. 예, 초반에 태클 전략으로 장혜일리 분위기를 가져왔었는데 남아은혜주가 펀치 콤보에 의한 태클 맞불 전략으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장혜일리 지금 세우도 팀에 가서 외모까지 따라했는데 역부족이었어요. 아까 들어가서 한번 걸려서 위험했었는데 발차기로 위기를 잘 넘겼고요. 이 승부를 가른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권도를 역시 수련한 보람이 있었고요. 경기 후에 장혜일리 남아은혜주 승리를 축하한다. 나도 최선을 다했다. 더 준비해서 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1차전 때는 억울하다고 지금 빨리 말렸다고 생각 썼는데 이번엔 좀 철들었습니다. 역시 지금 뭘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어서 1차전 영상과 장혜일리가 중국 쿵푸 통배권 수련한 그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웨일리대 로즈 남아유네즈 타이틀전이 있었죠.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적 있었는데 박빙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남아유네즈에게 태권킥을 받고 싱겁게 경기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경기 후에 심판에게 빨리 말렸다고 항의해서 주태를 부리기도 했고요. 3대 초안이시죠. 저번에 얘기했지만 붙다가 다시 뺏는 거, 남보걸 때 쳐다보는 거, 그 다음에 하이킥 맞고 인정 안 하는 거. 근데 알아보니까 장 웨일리가 이 경기 전에 중국 통백권 고수에게 통백권을 전수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통백권을 전수 받았어요. 자, 이 사람이 통백권 고수인데 2019년 중국 전통 무술 대회 통백권 부문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예, 급파도 하시고. 통백권은 원숭이의 움직임을 토대로 원숭이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민첩하게 공격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원숭이처럼 잘 하죠. 예. 펀치는 채찍을 내리치듯이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옆에서 장웨일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통백권의 위력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먼저 종이를 손에 들고 내려치는데 V자로 예쁘게 자랐어요. 이번엔 사과 격파인데 매달아놓고 손으로 격파. 믹서기 없을 때 이렇게 격파하면은 와이퍼한테 등짝 스매싱 맞을 것 같은 그런 기술이고요. 벽돌을 철판이 올려놓고 격파하시는데 한방 두방 점점 손이 떨렸는데 세방 깼어요 결국. 높은 외발 자전거도 타시는데 5일장 가서 보여주면은 할머니 팬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고수입니다. 동작이 굉장히 절도 있죠. 댄스 경연대회에서 사용하면은 장려상이나 아차상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절도가 있는 기술이고요. 네, 어떤 음악에나 다 잘 어울리는 만능 댄스 같은데요. 음악을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만능 댄스 맞습니다. 통백권 시범을 보여주는데 파워가 상당한 것 같아요. 굉장히 아파하는데 경기 중에 상대방 글러브 공격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기술이고요. 경기를 앞두고 통백권을 열심히 전수받고 있습니다. 장웨일리 결과는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거 배울 시간에 스파링이나 한 판 더 했으면 좋은 결과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요. 오늘은 중국의 장웨일리 대 로즈 남아유네즈 선수 1차전 경기입니다. 장웨일리 163에 52kg 맷집이 좋고 저돌적인 파이팅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UFC 진출 3연승 후 스트로크급 챔피언까지 됐고요. 로즈 남아유네즈 선수 165에 52kg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타격 그라운드 모두 좋은 웰라운드 파이터고요. 5살 때부터 태권도로 시작해서 태권도 블랙벨트이고 주짓수도 꾸준히 수련하면서 MMA 선수로 성장했고요. 경기 중에 태권도 발차기를 자주 사용합니다. 타격으로 상대를 몰아붙이고 파운딩이나 백초크로 경기 마무리하는 스타일이고요. UFC 챔피언 장웨일리와 맞붙게 되었는데 어떤 경기가 될지 주요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예. 레그킥 날려봤고요. 레그킥을 잘 쓰는 선수죠. 장웨일리 남아유네즈 좌우로 움직이면서 경쾌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펀치 던지면서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 장웨일리 밀고 들어가 봤는데 뒤로 빠지면서 피했고요. 자, 남아유네즈 하이킥 장렬. 자, 다운됩니다. 다리를 한번 들었다가 놓으면서 페이커를 줍니다. 지금 레그킥인 줄 알고 다리 뒤로 빼죠. 제대로 속았고요. 지금 모르고 맞아서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장웨일리 다운돼서 지금 살짝 기절했습니다. 파운딩 들어가는데 파운딩 칠 때도 지금 반격 못하게 팔 하나 걸고 칩니다. 굉장히 침착하고 머리가 좋은 선수로 보이고요. 자, 경기 종료되는데 장웨일리 지금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빨리 말렸다고 심판에게 항의를 하는데요. 원래 기절하면은 본인은 기억을 잘 못하죠. 지금 계속 항의를 해보는데 아까 잠깐 기절해서 정신없이 얻어맞았거든요. 지금 가드도 못하고 맞고 있어서 심판이 잘 말렸습니다. 지금 3대 추한지시거든요. 나 먹을 때 쳐다보는 거, 줬다가 다시 뺏는 거, 하이킥 맞고 인정 안 하는 거.
하이너즈 선수 승리로 마무리가 됐고요. 경기 후 가진 인터뷰에서 기자가 하이킥이 완벽했다고 칭찬하면서 원래 준비하던 킥이었냐고 물어봅니다. 나의 격투 기반은 태권도고 킥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다 말하는 남아이네조 선수. 태권도 킥으로 승리를 가져가서 굉장히 멋있고요, 잘했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웨일리 대 남아이네조 선수 경기 리뷰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목소리)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통백권을